이번에는 경기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사용량이 경기 판단의 또 다른 잣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정부의 경제 관련된 이 발표 자료에 따라서 신뢰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기 사용량을 중국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했던 과거의 경력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6분기 연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 성장률 그리고 실질 성장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거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한창 제기됐었을 당시 그 당시를 떠올리게 돼보면 중국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느냐 전력 사용량의 증가 모멘텀이 둔화되느냐 상승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지표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오히려 보조지표보다 더 주된 지표로서 시장 내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게 그 몸으로 직접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전력 사용량 지금 1192억 킬로와트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리고 6분기 연속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여기저기서 사실은 노이즈들이 많이 들려오곤 있지만 전력 사용량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속적인 성장세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력 사용량의 쓰임새가 성장세, 상승률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화학업종, 반도체업종은 6.7%의 성장. 그리고 화학업종의 전력 사용량은 2.6%의 상승. 반면에 조선업종은 19.8%의 전력 사용량 감소. 조선업종 관련해서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좀 지금 사지 마시고 반등이 나타난다 하시더라도 계속 좀 참으셔라. 전력 사용량이 20%나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요. 그마만큼 조선업종의 업황. 물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금 매출 상황이 과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 그리고 조선업종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고정비의 부담이 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매출 감소는 곧 고정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고정비 부담의 증가는 영업이익 승수에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도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일감 부족 올 하반기에 오히려 3만 3천 명에 달하는 조선업종에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고용보고서가 이미 시장 내 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 참조해 보시면서요. 조선업종의 어떤 하락 부분 꼭 좀 유념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수출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두 자릿수의 증가를 나타냈었죠. 네. 이제 내수의 확대를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내수 확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집행과 함께 내수 소비의 증가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최근 나타나고 일반 소비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내수 확대,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그 따라서 수출 민감주 쪽에서 오히려 시야를 내수주 쪽으로 우리가 서서히 옮겨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한번 조언 드려봅니다.